작년은 이제 10년에서 15년 정도 앓게 되시면 네. 눈 속에 합병증이 조금씩 생기죠. 생기기 네.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비문증과 선이 휘어져 보이는 이 증상들은 실은 네. 네. 당뇨병성 망막증하고도 관련이 있는 다 거예요. 관련돼 네. 고마워 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안과 영역에서 정말 슬픈 질환이죠. 실명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려고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류익희 대표 원장님이신데요. BMBIT 강남밝은 세상학과의 류익희 대표 원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세 번째 이제 뵙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매번 초대해 주실 때마다 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사실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슬픈 질환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것을 오늘 사실 이 주제가 그래도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미리미리 네. 대처하면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네. 오셨는데 네. 일단 실명이 올 수 있는 질환들이 좀 있죠. 네. 대표적으로. 네.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만 국한하더라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 3대 실명 질환이 있습니다. 3대. 3대. 네. 그래서 첫 번째가 백내장. 백내장. 두 번째가 녹내장. 두 번째 녹내장. 세 번째가 황반변성. 황반변성. 이렇게 세 가지의 질병을 저희가 3대 실명 질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는데요. 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되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백내장 수술이 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고 그렇죠. 회복도 잘 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에도 네.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시술 단연컨대 1등이 백내장 수술이에요. 아무래도 연령이 더 이제 고령화되면서 만성질환이 많이 생기고 하면 언뜻 생각나는 질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뇨병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당뇨병과 관련돼 있는 당뇨병성 망막증 그래서 요 질환이 우리가 새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실명질환으로 아, 좀 네. 얘기를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3대 실명질환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녹내장과 황반변성 그리고 당뇨병성 망막증 이렇게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백내장은 좀 빠지고. 네네네. 아, 그렇군요. 자, 사실 주위에 이제 백내장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런데 녹내장은 그렇게 많은가요? 저희가 잘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녹내장이 생각보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2007년에서 2008년 아마 전 세계에서도 유례 없이 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인구조사 비슷하게 해서 녹내장의 발병 정도를 알아본 남일 연구라는 연구가 있어요. 그 질병 유무도 모르시고 그냥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한꺼번에 그냥 봤던 거죠. 그랬더니 녹내장으로 의심되거나 녹내장이 이미 있는 분 이 9.4% 정도로 이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많네요. 100명당 10명 정도가 녹내장 기운이 좀 보이거나 이미 진단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드문 질환만은 아닙니다. 그럼 이거를 그냥 놓치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럼 이거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빨리 캐치하고 치료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해요. 네. 그래서 네. 실명의 전조 증상 그 첫 번째로 네. 제가 네. 야맹증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맹증. 야맹증은 말 그대로 밤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밤눈이. 네. 뭐 낮에는 그냥 잘 생활을 하시는데 이 녹내장이라고 하는 거는 시신경이 점점점 기능이 떨어져서 시신경이 죽는 병 이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신경이 결국 망막으로 확 퍼져나가는 그런 신경의 도포를 해주는데요. 이 시신경이 망가지게 되면 망막의 세포들도 어쩔 수 없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망막 세포는 크게 원뿔 세포와 막대 세포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누는데요. 네. 시신경과 관련돼 있어서 가장 먼저 손상이 되는 것이 막대 세포예요. 막대 세포. 근데 막대 세포는 어두운 데서의 시력을 담당합니다. 아. 그러니까 시신경이 망가지는 녹내장이 시작이 되면 밤눈이 어두워지는 것이 먼저 나타나고 낮눈까지 어두워지는데 실제로 시신경이 망가지면 시력보다는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들이 더 빠르게 자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밤눈이 어두워졌다. 야맹증 말씀드린 것 더하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뭐 위에 있는 선반에 부딪힌다. 아니면 운전을 하는데 옆에 차가 들어오는 것을 나는 차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돌려보니까 차가 있더라. 그러면 이건 시야가 좁아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야는
절반 정도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다라는 게 또 맹점이라서 그래서 오늘 녹내장의 전조 증상으로는 제가 야맹증을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야맹증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고 네. 치아가 좁아지는 것은 좀 더 발전했을 때 맞습니다. 나타나는 증상. 네, 네. 야,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녹내장 체크해야 되는데요. 네, 네, 네. 네. 그다음에 또 다른 여정상이 또 있나요? 네. 네. 이제 두 번째는요. 네. 저희가 휘어져 보이는 증상. 휘어져 보이는 증상 이렇게 설명드리면 조금 쉬운데 뭐가 휘어져 보인다는 그게 네. 선이 휘어져 보이는 것 물체가 휘어져 보이는 증상들을 호소하는 것이 두 번째 전조 증상이 될 거예요. 황반 변성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증상인데요. 네, 황반 변성의 네. 증상이구나. 네. 황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 속에 가장 중심부 네. 가장 뒤쪽에 위치하는 구조물이에요. 아주 작은 사이즈, 뭐 1에서 1.5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구조물이지만 얘가 결국 우리 시력의 90% 정도를 담당하거든요. 그렇죠. 황반. 그런데 예. 앞서 말씀드린 녹내장은 이렇게 주변부터 시야가 좁아지는 병이라면 네. 황반 변성은 중심에 담당하기 때문에 네. 중심의 시력이 떨어지는 그런데 네. 그런 암점, 우리가 암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시커멓게 안 보이는 건데요. 네. 그것 전에 네.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중심부에 있는 물체나 선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암점이 생기기 전에 네. 약간 왜곡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두 번째 전조 증상은 선의 휘어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뭐 선 같은 걸 보면서 스스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뭐 아주 중증일 때는 실은 네. 그냥 봐도 아시니까요. 뭐 네. 창문을 보면 창문의 격자 무늬가 이렇게 휘어져 보인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네. 실제로 한쪽만 증상이 왔을 때는 네. 정상적인 반대쪽 눈이 있기 때문에 또 증상을 못 느끼실 때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과에 오시면 네. 황반변성 자가 진단표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네. 아주 가는 격자 무늬가 있는 바둑판 같은 판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암슬러 격자 무늬라고 네. 하는데요. 네. 이제 화장실 같은 곳에다가 네. 이걸 하나 비치를 해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따로 시간을 내서 하시기가 어렵다면 양치하실 때 한번 한쪽 눈씩 가려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중앙에 있는 까만 점을 저희가 이제 찍어두는데요. 이 까만 점을 주시해서 보는데 혹시 까만 점 주변에 이런 격자 무늬가 물결이 네. 친한 거나 아니면 휘어져 보인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부위가 좀 꺼멓게 보인다거나 암점이 보인다거나 네, 했을 네. 때는 저희가 황반변성을 아주 강력하게 의심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뭐 그냥 판때기잖아요. 이거 네. 되게 간단하면서도 네. 조기에 우리가 증상을 찾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사실 뭐 어디가 아프고 이런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집에다 놓고서 한쪽씩 이렇게 네. 보면서 흔들려 보이는지 맞습니다. 찌그러져 보이는지 네. 네. 꼭 한쪽씩 하셔야지 양안으로 볼 때는 정상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면 네. 저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야, 이것도 정말 좋은 정보 같아요. 네, 저도 옛날에 안과 공부하면서 배웠던 기억은 나는데 다시 한번 읽어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전조 증상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네. 전조 증상은 비문증입니다. 비문증? 네. 뭐 떠다니는 거 말씀하시는 예, 비문증 거죠? 그러면 네. 이제는 많이들 익숙하신 네. 그 증상이 돼서 비문증 네. 그러면 대부분 다 아시긴 하는데요. 네. 비문증은 결국 눈 속에 떠다니는 물체 때문에 날파리 같은 것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을 비문증이라고 합니다. 이 증상은 되게 흔하게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이 비문증은 실제로 노화의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눈 속에 생기는 변화긴 합니다. 그래서 네. 꼭 시력을 잃게 되는 실명질환의 전조 증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네. 이 비문증을 야기하는 실명질환이 망막에 관련되어 있는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이 비문증이 자연스럽게 한두 개 정도 떠다니고 뭐 좀 나의 시력 안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갑자기 여러 개가 나타났다든지 심하거나. 그리고 이제 비문증 더하기 섬광 증상이라 그래서 섬광 네, 빛이 막 번쩍번쩍 막 여기서 빛이 번쩍 여기서 번쩍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러면 망막이라고 하는 아까 시신경에서 신경이 딱 뻗어나가는 그 눈 뒤에 있는 황반을 포함한 얇은 막
카메라로 치면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이 망막이 어느 부분에서 구멍이 나거나 찢어져서 이제 망막이 들뜨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아. 이렇게 저희가 추론해 볼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비문증은 눈 속에 생길 수 있는 실명 질환을 굉장히 미리 조기에 발견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상이에요. 그러면 이 당뇨버섯 망막증에는 어떤 증상? 네, 예. 그 저희가 굳이 세 번째를 비문증으로 말씀을 드리고 네. 당뇨병성 망막증 얘기를 안 드린 이유가 네. 당뇨병성 망막증은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초기 증상이 없다. 네. 네, 당뇨는 이제 10년에서 15년 정도 앓게 되시면 네. 눈 속에 합병증이 조금씩 생기죠. 생기기 네.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통계를 보면 30년 이상 걸린 분, 30년, 당뇨가 이제 30년 됐다 그러면 거의 90% 가까이. 와, 그리고 네. 15년 전후쯤 되면 한 60, 70% 정도에서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뇨병성 망막증이 이제 가지게 됩니다. 네. 근데 당뇨병성 망막증도 저희가 크게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비증식성 당뇨병 망막증, 비증식성. 증식성 당뇨병성 망막증. 그래서 그냥 들어보셔도 비증식성은 왠지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그래서 비증식성으로 시작을 하다가 증식성이 되면 눈 속에 출혈이 되고 삼출물, 혈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이제 성분들이 빠져나와서 망막에 침착이 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비문증 그리고 선이 휘어져 보이는 중간 암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 그래서 네. 복합된 증상들이 나타나기 아, 때문에 네. 비문증과 선이 휘어져 보이는 이 증상들은 실은 네. 당뇨병성 망막증하고도 관련이 있는 다 거예요. 관련돼 네, 그러니까 네. 그 말씀드린 세 가지 전조 증상을 간과하지 마시고 대신 당뇨병성 망막증은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 이렇게 아시고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리키 원장님은 오실 때마다 너무 말씀도 잘 해주시고 아, 또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다음에도 또 저희가 또 찾아와서 좋은 정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